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왔어요? 오늘 와요? 윤석열?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폴로스 보도를 안 하대.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죠? 왜 그런 거죠? 마치 이렇게 조용한 정상회담. 글쎄 말이야. 온통 떠벌리기 좋아하는데,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네. 워낙 흥행이 안 됐어요. 아. 그게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잔뜩 기대를 갖고 갔다 그러지만은 아세안 회담에 시진핑, 바이든 둘 다 참석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다 G20대 바이든은 늦게 왔고. 늦게 왔어요? 네, 어. 거기로 이제 아세안은 안 왔고. 안 왔고. 그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아니 인도네시아가 그 아세안 회의 주최할 때 원래 11월에 하는 회의를 9월로 땡긴 이유가 양국 정상 그 오는 편의를 봐서 원래 자기들 11월에 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9월로 땡겨서 했는데 정작 안 온다고. 조 바이든하고 시진핑 둘 다 와라. 직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위상을 한번 세워보겠다 했는데 아주 맥 빠진 회담이 됐고 네. 그러니까 세계적 관심이 줄어든 데다가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 가서 뭐 했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 본인은 이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어떤 글로벌 외교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는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엔 진영 외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인데 코발트, 리튬 네. 이런 천연광물 공급망을 갖다 단단히 다졌다 그랬는데 이게 탈중국 대비 외교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개 광물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인위적인 공급망 재편이 돼도 그 대체제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보고 있다. 이 얘기고 또 필리핀에 전기차 우리 많이 수출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저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의 공급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건 미국도 안 돼요. 아. 반도체는 미국이 유리하지만 배터리는 중국이 유리한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사실상 진영 외교라고 봐야 되겠고 게다가 그 저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그걸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있는 데서 비판을 했고 윤석열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리창 총리가 왔는데 여기다가는 북한 비핵화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을 했는데 아 그 책임 있는 역할 30년 전부터 우리가 주문한 건데 그거 굳이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단지 긍정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이건데 그것도 시진핑은 올 생각이 없어요. 오면 아마 리창 총리 정도가 가는데 예. 이거 봐라고 그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세안은 아직 미중의 한쪽에 줄 설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속뜻이라고 하면 이번 회담을 개최하면서 미중이 좀 서로 간에 너무 좀 싸워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중재자 역할도 꿈을 꿨을 건데 네. 거기 가서 진영 외교 뻥뻥 내질렀으니까 뭐 득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망가져 있으니 그렇게 또 실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더라고. 뭐 북한하고 러시아의 뭐 무기 거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슬쩍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뭐 줬다는 외신 보도가 막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줬는데 예. 러시아가 봤을 때 네가 써놓고 나보고 그러니? 예, 그때 이미 작년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푸틴이 경고를 하고 올해 2월에도 경고를 예. 했죠. 아니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한국은 입장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이미 다 경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준 거예요. 4월에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바이든이 분명히 물을 것 같거든.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서 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네. 50만 네. 발 보냈습니다. 50만 그치. 발. 우리 전쟁 비축탄까지 다 빼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한국 안보를 거덜내는 사태까지 간 건데 근데 이제 그 북한 포탄이 이제 러시아로 간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고 이건 또 이제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하겠네. 진짜.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그 저 문제가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일본 기시다하고 중국의 총리하고 이 네. 오염수 문제 갖고서 굉장히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죠. 이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세안은 관망이에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세안 쪽은 조용해요. 근데 리창 총리가 이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니까 그 기시다가 도시락 먹다가 야 리창 총리 지금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도시락 먹던 거 덮어놓고 글로 쫓아간 거예요. 15분간 서서 연설한 거예요. 서서 대화를 나눈 건데. 아, 그래요? 그게 옛날 뉴욕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쫓아간 거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 가가지고 뭐 얘기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네. 수산물 왜 수입 금지하냐 이거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거 풀어달라 이거죠. 풀어달라. 이거 얘기를 안 하면 국내 돌아가서 맞아 죽거든 어민들한테. 그렇지. 일본은 그 정도 일단 뭐 민심이 작동을 한다고 한국이 지금 개무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해서 근거를 남긴 거죠. 아, 근거를 남긴 거예요. 안 될 게 뻔한데. 내가 얘기를 했다.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25%에서 30% 사이거든요. 네. 이게 오염수 방류가 이게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5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이 찾아갔을 때 50% 올랐다가. 예, 싹 내려가 버렸어.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반짝 경기를 만들어준 거죠. 너무나 고마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약발이 떨어진 거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오염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리창 총리한테 안보 리창 총리가 뭐 눈이나 깜짝 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근거를 남기는 건데 사실 오염수 이전에 중일 간에 밀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민당, 공명당, 특히 공명당의 대표가 중국을 방문할 때 기시다 친서를 가지고 가기로 돼 있었고. 아, 친서를. 예. 또 양국의 어떤 그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오염수 방류하면서 싹 완전히 뭉개졌거든. 네. 완전히. 그리고 외교도 단절돼가고 있지만은 일단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강한 어떤 거 대응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사실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저 중국하고 막 그 머리띠 두르고 막 싸우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 그래고 자기는 뒤로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판이 다 깨졌어요. 수산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세안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의 이제 전체 판을 조망을 해드리자면 이 윤 대통령이 아세안에 가서 그 아세안이 참 싫어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꾸 얘기하고 기시다가 쫓아가고 이랬던 것은 향후에 중국하고의 분리에 대비해서 그 대체제로 아시안을 선점하겠다. 이 아세안을 중국의 대체제로 보는 외교 노선이거든요. 그러려면 바이든이 또 왔었어야 돼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아주 셉니다. 아, 당신 왜 안 갔어? 그렇지. 뭐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을 중국의 대체제로 보고 그중에 인도를 주축국으로 삼겠다. 이것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기본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세안 국가들의 관망 자세, 어느 한편에 줄 안 서는 자세, 그 다음에 인도도 여전히 어떤 말이 인도 태평양이라 그러지만은 쿼드를 무력화하다시피 한 러시아하고 협력 계속하고 베트남이 최근에 러시아 무기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변화들이 막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언필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미중에 편들지 않는 하나의 어떤 균형자로서의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국제정치적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그렇습니다. 그 한쪽이 이제 브릭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또 한쪽이 아세안이거든요. 근데 이 아세안들이 이런 서구의 어떤 그 반중국 노선에 대해 가지고 관망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와서 니켈, 코발트, 광물 협정 체결한다. 아, 인도네시아가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우리 광물 많은데. 그거 뭐 사주겠다는데. 아, 뭐 그런 거 협력 체결합시다. 뭐 그거 다 좋고. 필리핀 뭐 전기차 좋고. 인도 우주 개발. 이번에 달의 남극에 인도가 착륙을 시켰잖아요. 네. 그거 IT, 인공지능. 아, 좋지. 원래 하던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전략적 또는 어떤 그 저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협력이고 이걸 아세안이나 인도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의 대체제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아세안 자체가 중화경제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을 안 하고 아세안으로 가서 여기다가 뭘 팔겠다 그러는데 이미 아세안이 중국의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중국하고 무역액이 우리가 줄잖아요. 네. 중국이 수출이 안 돼요, 중국에. 그러면 아세안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세안에도.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이미 긴밀한 공급망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 모르니까 저렇게, 잘하지. 기업은 알아요.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6월에 네. 제주도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뭐라 그랬냐. 네. 중국을 대체하는 대체제는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 근데 정부만 자꾸 존재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아세안 외교는 네. 이게 대중국 외교기도 한 거고 그래서 이 아세안으로 자꾸 중국도 지금 산업을 오프시어링 그러니까 중국의 중간재가 아세안으로 많이 이동하고 저 노동 집약적인 그 공장들이 중국이 아세안으로 많이 이전을 해놓은 그렇습니까? 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중국이에요. 그런데 근데 우리 저분 가고 중국이 아니야 거기는. 예, 그러니까. 아 참. 그러니까 겉도는 외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겉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광물이나 그 원자재 네. 또 일부 기술 협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정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술 표준. 아. 예를 들어 5G, 6G 같은 네. 문제라든가 반도체 네.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인데 이번에 화웨이가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휴대폰에서 SK 칩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강경파들을 굉장히 자극했어요, 이번에. 그랬는데 그 칩이 SK는 중국에 판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에 판 거예요. 근데 거기가 중국 공급망이기 때문에 그 칩이 중국으로 다 흘러가. 그러니까 이런 거라.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중국이고 어디까지가 아세안인지 경계를 딱 줘서 반도체도 중국은 안 되고 우린 아세안에 판 거야. 그런데 그 아세안에서 중국이 사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게 이 치과 과학법이라고 반도체법이 네.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통과시켰는데 예. 이거 보니까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야, 더 센 법 가져와. 이거 재미없어. 한국에 더 센 제재 해. 뭐 이렇게 강경파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리 통제를 한다 한들 우린들 그 어디에 판지 알고 파나? 그러니까 SK 얘기가 이게 어떻게 중국 갔는지 모르겠는데 딜러들한테 확인해 보겠다. 그 다음에 또 SK니까 자진 신고를 했어요. 미상무부에. 아 그래요? 우리 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도 몰라. 그럼 아세안하고 무역을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영 외교, 정치 논리가 들어오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안이라면 현안인데 대통령이 뭐 가가지고 코발트 니켈 수입하겠다는데 아, 그거야 수입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성과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수입하면 되는 거지. 인도네시아가 언제 안 판대? 뭐 이제 G20 가서는 바이든 만났죠.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옆자리에 앉고 막 그랬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아주 뭐 좋아가지고 뭐 바이든이 그랬거든요. 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이끄신 분이 윤석열. 그걸 이끌어내. 야, 그 심리를 잘 아는구만. 윤석열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말 잘하는지. 이 소영웅주의적 그 욕망을 자극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져줘요, 또. 만져줘요. 이렇게. 아이, 꼭 어깨 손 올리고. 이렇게 얹어주고. 나의. 좋아 죽어, 윤석열은. 그랬더니 한마디 더 했잖아. 끝나고 네.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아니, 저번에 우리 집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는데. 집에 같이 가자는 뭐 자기 호텔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이제 나중에 캠프 데이비드 같이 가자. 또? 이제 이 얘기 아니에요. 좋아 죽지, 그렇게. 캠프 데이비드가 영광이었는데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아,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저 캠프 데이비드에 그 바이든이 키우는 개가 있거든, 개.
그런 개 얘기도 좀 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코치를 좀 해주지. 같이 가지. 개 좋아하는데 반려견 좋아하잖아. 반려견 좋아하죠. 네, 김건희가 좋아하는 반려구는 뽀송뽀송하게 손질돼가지고 짜끄만한 거, 하얗고 짜끄만한 거, 거의 뭐 저기 미용 캐릭터 같은 그런 강아지 좋아하지. 아, 미국 사람들은 좀 큼지막 다르지, 씩씩한 거, 이런 걸 좋아한다고 또. 그래서 김건희 속으로 저런 건 보신탕이나 삶아먹지 이러지는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저 아니 전에 그 여기 마크 리퍼 래퍼 대사 그 칼 맞은 대사 예. 그 칼 맞은 대사가 개를 좋아해가지고 그 칼 맞고도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꼭 광화문 경복궁 일대 산책하는데 꼭 개 두 마리 끌고 나오는데 아이고 등치가 나만해 나만해 그거 뒤에서 경호원들 따라오고 대사는 개 목줄 그거 두 마리 딱 해서 그 경복궁 활보해요. 그쪽에. 저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시죠. 한동훈 얘기 좀 네. 한동훈 뭐 지지율이 그 여권에선 제일 높아요. 네. 뭐 총선에 나옵니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야 됩니다. 네. 그 한동훈이 윤석열의 어떤 아바타라 그러지만은 이 기질은 정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일본 말로 오야분 기질.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인기가 올라간 거거든. 저 야쿠자 두목 같잖아, 오야봉.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야. 한동훈. 일본의 중년들을. 아니, 윤석열. 근데 한동훈은 누구한테 소속이 돼야 업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스타일이 광야에 홀로 나올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선대위원장 맡아준 민주당은 땡큐지. 땡큐지. 왜냐하면 저 기질은 앞으로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뒤를 따라가는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이라에 가깝고 뒤에서 윤석열 뒷배가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 나가 저렇게 뻣뻣한 거지. 그렇지. 저게 자기 기질이 아니거든, 저게. 근데 이제 정치라는 공간은. 네. 하나의 팔로우 역할보다는 리더십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싸가지 품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하고 하면은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정치가 되겠냐 저 사람이. 왜냐하면 윤석열은 들어가 뽀개버리는 스타일은 되잖아 저게. 뽀개버리는. 근데 저 한동훈은요. 말하자면은 조조가 관우나 장비를 어디 장수를 멀리 전쟁을 보낸단 말이야. 가서 싸우고 와라. 뭐 이런 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가가지고 어디 성문 앞에서 싸우는 정도는 돼. 한동훈이가. 네. 근데 어떤 하나의 제후국을 맡기기에는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왔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는 식으로. 그리고 경험을 좀 더 쌓아야지. 항상 이런 식의 유보적 태도를 보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제후국을 맡길 기질은 아니라고. 뒤에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싸워봐. 그러면 보면은 집에서, 왜 강아지가 주인이 있을 때 저 짓지. 맞아요. 주인 없어. 용감하게. 주인 없어봐, 이 자식 그냥. 깽깽이야, 그냥. 깽깽해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 못 피고 꼬랑지 팍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인이 나서서 이뻐해주면 기가 살아가지고 지나가는 아무한테 다 짓고 다 짖어대. 그러면 또 큰 개가 도망가 그걸 보고 꼭 한동훈이 그거예요. 요 스피치 강아지가 앙칼 짓게 짖어대면 큰 개들 놀래가지고 그 큰 개가 쩔쩔맨다니까. 한동훈이 그 국회 가서 스피치 강아지 마냥 지저대니까 다선 의원들이 이거 싸우기도 뭐하고 아주. 그건 다 주인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말이죠. 한동훈이 워낙 민주당 의원들 긁어대고 국민 정서도 긁어대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나중에 가서 혹시나 이제 정권이 빨리 바뀌면은 한동훈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감옥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때 어떻게 공천 받아서 될 만한데 국회의원 배지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국회 생각이지. 한동훈은 어떤 윤석열의 그 중력장 안에 도는 하나의 위성 체계이기 때문에 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매우 위태로운 행성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그게 나오려면 그러면 용산에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님부터 다 코치해줘야 된다고. 네. 이게 나와바리가 아니거든. 법률 이외에. 이게 정치의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가 정치의 언어가 전혀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땡큐다. 아, 그거 마다할 필요 없다. 아, 자꾸 나오라고 오히려 이쪽에서 유혹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 기질은 정치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치 4년 해보니까 의원님? 아, 못 해먹겠어.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치할 때 모든 국회의원 같아 보이는 모습을 다 지웠거든요. 저 자신은 우선 배지 안 차고 그렇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중간에 해체해버렸어요. 선거가 없는 애는 정치 후원금 안 받겠다. 그다음에 업무 차량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스 지하철 아니면 택시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방에서 보좌진 비서진을 3분의 1로 축소했어요. 그런데 왜 주변에서 그렇게 별나게 행동하냐 그러면 난 국회의원 같아 보이는 게 싫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란 개념이 없었어요. 아, 그건 의원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 주말에 나와서 한 이틀 하면은 한번 국정감사 할 거 다 갖고 그래고도 국정감사 1등 했습니다. 그러고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국회의원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항의 귀빈실 그거 이용하는 나 그거 아주 꼴불견이야. 나 말이야. 이런 것들. 그 내가 국회의원들 출장 가는데 같이 가기가 싫어. 가면은 갑질하고 똥폼 잡고 아 국회의원이 뭐 별거야? 유럽의 국회의원은 진짜 의원님이 얘기한 그 모델이잖아요. 딱 그 스타일로 갔어요. 자전거 타러 다니고. 스타일을 딱 그렇게 갔어요. 맞는 거지.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럼. 아무 불편함이. 근데 이런 걸로 제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혼자 뭐 튄다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 우리 방은 세 명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국정감사 상임위 1등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저 허파에 바람 들고 목에 힘 들어가는 거 아니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리고 저기 국회의원 말투가 이게 통제형 말투지 소통형 말투가 아니라고. 이 통제형은 이런 거예요. 기여 아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스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환자님 병은 유전병이에요. 딱 잘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모님도 이 병으로 고생하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형. 그렇지. 그럼 환자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벽이 많아가지고 말하는 게 왜 싸가지가 없고 국회의원하고 밥 먹고 나면 꼭 집에 갈 때 기분이 찝찝하냐 하면은 자꾸 통제형 말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중국 민항을 타도 네. 아시아나 우리 대한항공 타는 건 못지않게 기내식도 더 좋고 친절한데 어디서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그 이착륙할 때 창문 올리고 의자 세우잖아요. 네. 그때 통제형 말투 써요. 아... 그런데 한국 승무원들은 협조형 말투 쓴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가 안 되는 이유는 그 통제형 말투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그 소통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여야가 똑같아. 특권을 시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도와 정책으로 승부할 때는 막 속에서 이 열정이 올라오고. 네. 그럴 때가 이제 그 13대, 14대 국회, 17대 국회, 네. 18대 국회 이럴 때 좋거든요. 아주. 네. 근데 한동호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지율이 12%인가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여권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그렇죠. 이 인물이 없는 거죠. 이것도 잘된 일입니다. 잘된 한동호니까 다 짊어지고 간대요. 아. 그지 뭐 저기 솔직히 말해 인물도 없어. 거기에 뭐 모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여권은 인물이 풍부한 게 여당의 그렇죠. 그, 당연하죠. 원래 나래비로 서갖고 나중에 경선할 때 10명이 뭐 그렇죠. 뭐 이, 구정이다, 팔룡이다, 경선하고 항상 그랬다고요. 어느 정당이나 다 그랬어요. 홍준표 찍으러죠. 원희룡 찍으러죠. 뭐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준석, 유승민은 그냥. 이준석, 뭐. 유승민은 완전히 뭐 이제 거의 비참해졌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동훈을 대타로 띄웠다? 자, 내가 이래 보니까 잘 돌아가는 집이죠. 아, 이거 뭐 잘 됐지 뭐 이런 민주당에서 갖고 저. 그 윤석열이 그 다 싸잡아지고 짐 싸워가지고 이제 저기 절벽 아래로 지금 줄지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혼자 저쪽에 놔두었는데 제일 약하고 비리비리해 실제로. 한동훈의 말싸가지 없게 하는 건 속이 그 약하다는 증거예요. 아, 비굴하다, 네. 저 강인한 기질이 아니에요. 한동훈의 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얘기해 내봐요. 이제 그 사실은 자금의 모든 네. 어떤 사법 사태들 특히 야당에 많이 있고 뭐 저도 한 건 있고 네. 뭐 주변에 제가 많이 봅니다만 네. 이게 이제 완력으로 밀어붙인 어떤 그 진시황식의 법칙. 그러니까 진시황이 집권을 한 게 법가 사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가 그런데 네. 왜 왕조가 30년밖에 안 갔냐고. 왜 쫄딱 망했냐고 아, 법치를 30년이었죠 맞습니다. 예. 세상에 진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냐고 그 시황의 그 최초의 중앙 관료 제도와 중앙 집권적 권력이 최초로 출현하는데 그게 왜 망했냐고 맞습니다. 예. 이 법가에 대한 맹신으로 망한 거예요. 집권할 땐 법가로 했어요. 그래서 한비자 사상인 거죠. 그러나 타락이 돼 이게 법이라는 게 이제 선택적 법치가 된다든가 또는 어떤 거기에서 사욕이 법이라는 무기를 네. 이제 법을 무기화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참혹한 현상들이 벌어져 그래서 분석 경유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네. 이 법이 민중을 다스리는 통제 무기로 돌변하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건데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이해하는 법은 한비자를 제대로 읽은 법치가 아니고 진시황의 법치라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한비자가 경고했던 거. 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게 한비자가 후반부에 많이 나오거든. 그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저 지경은 아닌데, 저게 법치가 아니라 금치, 돈으로 되는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사욕이 들어간 사치, 이렇게 되나놓으니까 네. 이게 진시황이 왜 망했냐. 그래서 저기 중국 역사 3000년 동안 법치가 맞냐, 덕치가 맞냐, 이걸로 3000년을 싸웠는데 유가하고 법가가 만남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덕치 유가의 그 스타일이고 그 저기 윤석열 한동훈이 법가의 스타일인데 누가 자기 사상을 제대로 구현하느냐 경쟁이에요. 근데 그 법치에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법가 아니요. 조조하고 유비가 바둑을 뒀는데 유비가 반집을 진겨. 그게 지난 대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법치 이놈이, 이제 이제 패권을 잡더니, 이상한 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그 법치를 보조수단으로 삼고, 덕치, 즉,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의 그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야 이겨요. 네. 어차피 저 법치는 썩은 법치거든. 그렇지. 법조 카르텔이요. 저게 카르텔이 되는 순간 진시황 조조의 운명으로 가는 거지 이제. 이제 그래서 그 실패한 법치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중국 역사에 또 실패한 덕치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버리면 안 됩니다. 덕치와 법치는 함께 가야 돼요. 근데 무엇이 주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법치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덕치 맞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네. 아니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습니까? 아니 사람 나고 이념 났지 이념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격파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정치 네. 회복력의 시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 그래? 존경합니다. 아이, 변, 아이고, 또 그래. 아, 오늘 약간 좀 주말에 피곤하셨던 모양이 오늘. 네, 좀 피곤하긴 네, 했어요. 네, 좀 잠을 못 자서. 네, 그래갖고. 네. 뭐, 잘 한번 저 추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